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교촌 레드 시크릿 볶음면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침없이 또 일을 하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하냐. 개봉 후 액상스프 김치찌개 플레이크를 넣고 끓는 물까지 액상스프 김치찌개 플레이크. 액상스프 김치찌개 플레이크 넣고 조리. 꺼내고 넣고가 아니라 헷갈립니다. 자, 비빔면이기 때문에 자 스프는 나중에 넣으면 될 것 같고, 익힌 다음에 물 버리고 그 다음에 비벼갖고 스프랑 같이 비벼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교촌 레드 시크릿 볶음면 컵. 강력하게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이따가 하던 일 하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놔두고.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자, 빠르게 먹고 가겠습니다. 자, 액상 스프. 오, 아주 그냥. 와, 자비 없는 냄새. 불닭볶음면을 뛰어넘는 자비 없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이거는 프레이크 넣고. 지금 이어폰. 그 다음에 돌아. 제가 계란을 싸왔는데, 여기에다가 계란을 싸왔습니다. 이걸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까진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코스코에 훈제란 한 판씩 파는데 요거 먹겠습니다. 자, 소스에다가 찍어서. 일부러 물을 살짝 남겼습니다. 부드럽게 빨리 먹으려고. 비주얼 나쁘지 않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더니 모기면입니다. 모기면. 와, 매력적이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 맛있게 먹습니다. 네, 빨리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그저 네, 빠르게 먹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도 나름대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특유의 향이 있으면서 좀 매운데 이거는 약간 불닭 같기도 하면서 그냥 일반 비빔면 같기도 하면서 오묘한 것이 아주 매력적이고 맛있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매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액상스프를 다 안 짰고 약간 이제 조금 남아있었고 물도 조금 많이 부었다는 거 예. 그거 감안했을 때 그래도 조금 매콤하긴 한데 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